맞았어, 맞았어. 진짜 맞아.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왜 자꾸 입으로 이렇게 견제를 하고 계신 거죠? 죄송합니다. 벤치 타임아웃. 시간 뭔데? 시간 뭔데? 아닙니다. 뭐야, 다 묻잖아. 다시. 그러면 이제 원래 예정대로라면 2대2에서 만났어야 할 정수빈 선수와 김보라 선수가 그렇죠.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걸고 상품권이 걸려있다고요? 네, 양보할 수 없는 승부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준비해주세요. 정감있게 정팀 힘내자! 네. 뭐야 다 맞잖아 다시! 힘내자 힘내자! 힘내자였어요? 정감있게 정팀 힘내자! 큰팀 큰팀 화이팅! 근데 저기 큰 팀에 작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 애매하다니까요. 창피하다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정수빈 선수! 할 수 있다, 정수빈! 화이팅! 좋아. 간다. 먹혔다. 들어간다. 자, 맞았어, 맞았어! 아,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다. 이래서 전화 이복이 됐죠. 화이팅! 김보라 선수가 뱅크샷을 굉장히 잘 치고 좋아하는 편이긴 하죠. 3뱅크 한 대 넘게 갔어. 넘어갈 것 같은데. 잘 쳤어. 나 나이스. 플레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빵꾸를 후려쳐 말아. 고민하고 있는 김보라. 자, 두께 어떤가요? 퉁 쳐주면 이거 맞으면 다음 공도 좋아합니다. 어떻게 맞냐? 와우, 안 좋게 맞았지만 나이스. 아, 진짜 안 좋게 맞았어. 더블 체. 와. 지금 저기 테이블부터 먼저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실패스가 네. 됐어요. 자, 정수빈, 고 고. 자, 3대 0으로. 김보라 선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벤치 타임아웃. 시간 뭔데? 시간 뭔데? 지금 안 괜찮아요? 정수빈 선수의 루틴을 헤쳐놨어. 아, 지금 이거 뭘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세워치기로? 이게 지도력이가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아, 이거 내 벤치 타임아웃을 안 불렀으면 됐는데. 사정천만 축하됐어요 지금. 지금 아니요 저희는 매너 있게 치려고 조용히 있는 것 뿐이에요.
크로스. 오, 안 왔어. 그리고 공은 여기서. 와, 이거까지 맞으면서 매치 포인트. 와, 공이 치나서. 끌어치기 한번 보여주세요. 야, 이걸 못 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게 권재희 효과예요. 아. 권재희 효과. 아. 권재희 효과.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선수가? 네. 파이팅! 김보라 파이팅! 벤츠 타임아웃 지금 쓸래요? 아. 카비 카비. 정수 나이팅. 아주 재미난 경기였습니다. 미니 팀리그, 팀리그 기대주들과 함께 했는데요. 3대1의 최종 스코어의 번외 게임, 김보라 선수와 정수빈 선수의 여자 단식 9점 경기까지 9대0으로 좀 일방적으로 경기가 끝나서 정수빈 선수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겠어요. 아쉬워요. 근데 네. 너무 잘 치셔가지고. 그러게요. 네. 공이 잘 서주네요. 네. 친 본인도 약간 얼떨떨한 표정이. 얼떨떨, 네, 얼떨떨합니다. 예. 정수빈 선수가 못 치셔서 준 게 아니라 권재희 선수들이 벤치 타임아웃. 아니, 실제로 경기를 하다 보면 벤치 타임아웃 타이밍 때문에 맞아. 선수가 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쵸. 예. 네. 아니. 자, 대인배 같은 정수빈 선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은 흐름이라는 게 있고 실제로 리더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그냥 선수가 소화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과 느낌은 팬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네. 최선을 다할 뿐이죠. 네. 오늘 그런 점에서 네 분의 선수 최선을 다했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조금 아쉽긴 한데 결과가 뭐 어쨌든 진 건 진 거고 뭐 다음에 또 있을 시합에서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권발의 선수. 오늘 되게 좋은 경험 많이 쌓았고 저도 다음 시합을 위해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이제 입이 풀렸어요. 그러게요. 풀렸어. 이제부터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김보라 선수 오늘 수강 어땠나요? 뭐 저는 익숙한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이 분위기 자체는 이런 건 또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컨디션도 좀 안 좋긴 했어도 이렇게 즐거운 사람들이랑 긍정적인 분위기로 또 하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고 재밌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팀력이 진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재밌는 사람들이랑 더욱더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흥이 날 수 있었다. 사실 이게 팀리그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예요. 아, 맞습니다. 예, 정수빈 선수는 이제 가까이에서 지켜본 게 훨씬 더 많았던 팀리그 직접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생각보다 기회가 많이 안 오고 이제 한두 번의 실수로 끝내버리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고 네, 남은 시합은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때의 그 아쉬움을 가슴 깊이 새기신 다음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래의 팀리그 유망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수빈 선수, 정다혜 선수, 권발혜 선수, 김보라 선수와 함께 했는데 저희가 이 선수들을 뽑은 기준이 이제 랭킹이 32위에서 조금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예비 후보들이라고 해서 이제 뽑아봤는데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다음 시즌 팀리그 드래프트까지 끝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PBA 팀리그 시작!